안녕하십니까. 공급브라더스입니다. 벌써 날씨가 많이 더워져서 예초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정말로 많은 분들께서 요즘은 인터넷으로 예초기를 구매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예초기를 인터넷으로 구매했을 때 가장 좋은 점은 금액을 조금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반대로 가장 불편한 부분은 조립을 직접 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물론 예초기를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이야 조립하는 게 눈 감고도 하실 수 있을 만큼 잘 하시겠지만 예초기 조립이 처음이신 분들은 조금 난감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엔진 예초기를 구매하셨을 때 간단하고 쉽고 빠르게 조립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그 전에 저희 채널 구독을 아직도 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도 조금 부탁드리겠고요. 바로 조립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보통 예초기들이 구성품이 거의 한 90% 이상은 동일합니다. 일단 날이 장착되어야 되는 가장 마지막 샤프트가 하나 있어야 되고요. 이 플렉시블 샤프트 같은 경우는 예초기 본체에서 이 중간 샤프트로 연결되는 플렉시블 샤프트입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예초기 본체를 기준으로 이렇게 휘어지는 플렉시블 샤프트를 연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로틀 밸브 악셀에다가 달려있는 부분이 중간에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 예초기 날이 굽혀있는 맨 아래쪽 샤프트가 와야 된다는 게 일단 큰 틀입니다. 큰 틀. 자, 그러면 일단 이 핸들은 가운데 지금 악셀에다 스로틀 밸브가 있는 샤프트에 끼워줘야 되고요. 여기 놔두고 예초기 날을 작업했을 때 튀는 것을 막아주는 받침판, 그리고 예초기 날은 맨 아래쪽 샤프트에 장착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일단 크게 이 정도만 이렇게 분리를 시켜 놓더라도 벌써 50% 이상은 조립을 한 것과 동일합니다. 이제 여기서 하나하나하나 순서대로 가볼게요. 자, 이 중간에 플렉시블 샤프트 같은 경우는 한쪽에만 이렇게 구멍이 있을 겁니다. 구멍. 반대쪽에는 구멍이 없을 거고요. 그래서 이 홈이 있는 쪽을 기계와 연결되는 부위에다가 이 레버를 위로 드시고요. 밀어넣고 착각 소리가 나도록 체결을 시켜줍니다. 다음에 이 플렉시블 샤프트와 중간 샤프트를 연결해 줘야 되는데요. 이 연결하기 위해서는 이 플렉시블 샤프트가 삽입이 되어지는 이 가장자리에 있는 볼트가 손으로도 돌릴 수 있을 만큼 풀려 있을 거예요. 나머지는 꽉 잠겨 있고. 그래서 이 볼트를 풀어 주신 다음에요, 요거를 밀어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 플렉시블 샤프트와 중간 샤프트가 연결된 상태에서 이게 이렇게 돌아가야지만 제대로 작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볼트를 끼워 놓으시고 렌치가 들어 있으니까요 마지막에 꽉 쪼아 주셨는데 이게 지금 저처럼 돌아가지 않으면 너무 꽉 밀어 넣었거나 혹은 느슨하게 끼워진 상태에서 쪼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꼭 요게 돌아가는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중간 샤프트에서 연결된 이 전선 두 개를 본체에 연결된 전선 두 개와 끼워 주셔야 됩니다. 요게 지금 앞놈은 순놈에게 끼우시고요. 그리고 요 순놈은 다시 또 앞놈에게 끼웁니다. 지그시 밀어 넣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예초기마다 다를 건데요. 이제 지금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지금 밸브를 당기면, 자 보세요, 이 와이어가 여기서 이쪽으로 당겨줍니다. 그러면 다시 또 이 안쪽을 한번 비춰줘 보시면, 자, 여기에 걸려서 엔진 쪽에 있는 스로틀을 당기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원리만 알면 조립하는데 조금 더 큰 도움이 됩니다. 단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요 지금 와이어를 연결하실 때 이 악셀에다가 완전히 내려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만 이 와이어가 이렇게 길게 나와 있어서 엔진에 연결된 와이어와 연결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꼭 요 부분을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와이어를 이렇게 넣으신 상태에서 당기면 딱 걸리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와이어가 이렇게 넣어서 요 모양이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닫아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확인해야 될 것은 아까 전에 여기 지금 요 부분 스로틀을 당겼을 때 본체에 있는 이 와이어가 당겨지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이걸 당겼는데 이게 안 내려간다든가 혹은 당기지도 않았는데 이게 내려가 있다면 잘못 장착된 거니까 꼭 이 부분을 정확하게 체크를 해 주시고요.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거의 70%까지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핸들 손잡이 요 볼트를 다 푸셔서 내가 달고자 하는 위치에 달아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받침대의 경우에도
자, 이렇게 해서 대략 내가 원하는 지점에다가 고정을 시켜서 위치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날을 장착할 건데요. 지금 반대 너트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돌려야지 너트가 풀립니다. 그리고 너트 빼고 종지 빼고 자 만조를 빼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초기 날을 여기 홈에 정확하게 끼우셔야 됩니다. 여기에 살짝이라도 이렇게 틀어지는 순간에 진동이 굉장히 심하게 됩니다. 예초기가. 그래서 꼭 이 홈에 정확하게 끼우시고 그 다음에 역순으로 이 만조를 끼울 건데 만조는 배가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하늘을 받아보도록 이렇게 해서 끼웁니다. 그 다음에 종지 너트를 시계 반대 방향 왼쪽으로 돌려줍니다. 근데 어느 정도 돌다 보면은 이제 같이 돌게 되어 있거든요. 날이랑 그때 들어있는 렌치나 뾰족한 도구로 여기 위쪽에 보시면 홈이 있습니다. 홈이 여기 홈에다가 렌치를 끼우시고요. 이 상태에서 날을 돌리다 보면 탁 걸리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때 다시 들어있는 렌치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꽉 조아주시면 날 조립은 완성입니다. 자, 요렇게까지 하셨으면 이제 90%까지 다 됐습니다. 자, 여기서 바로 맨 아래 샤프트를 중간 샤프트에다 연결할 수도 있지만 그 전에 해야 될 것은 먼저 시동을 걸어 봐야 됩니다. 혹시나 시동을 걸어서 악셀에다가 확 올라가 버리면 이 날이 끼워진 상태에서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날이 분리된 상태로 시동을 걸어서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4사이클 예초기의 경우 자동차랑 똑같습니다. 엔진 오일을 4사이클 엔진 오일을 여기에다가 채워줘야 됩니다. 채워주는 양은 0.08리터 정도 넣어주시면 좋지만 그냥 육안으로 넣다가 이 끝에 찰랑찰랑 거릴 정도까지 넣어주시면 딱 이상적이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이고 딱 수평으로 나왔을 때 자, 이렇게 끝에서 찰랑찰랑 거릴 정도까지만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반대쪽에 여기 줄구 표시가 있는 곳은 순수 휘발유만 넣어주셔야 됩니다. 순수 휘발유만 희석된 거 말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휘발유 넣어주실 때 주의사항은 작년에 쓰다 남은 휘발유를 넣으면 휘발성이 많이 날아간 휘발유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기계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휘발유는 항상 새 휘발유를 사서 휘발성이 굉장히 좋은 제품을 넣어주셔야 기계에도 좋다. 중요하고요. 그 다음 위에 여기 고무 펌프를 눌러주면 자 이렇게 휘발유가 올라오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기계가 새 거기 때문에 초크레바를 위로 올리신 상태에서 한 두 번 정도 당겨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걸리려는 소리가 나면 다시 아래로 내리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스탑 버튼을 눌러서 악셀에다가 시동이 걸렸을 때 확 올라가지 않는다는 게 확인이 되었으면 여기서 이제 날을 끼웁니다. 맨 아래쪽 샤프트를 샤프트도 똑같습니다. 이 홈이 나는 곳을 이 측면에 당기는 곳과 수평을 맞추고 밀어놓고 당겨서 찰칵 그리고 오른쪽에 레버를 돌려서 꽉 잠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시동을 걸면 자, 날이 안 돌아가는 거를 확인한 다음에 이제 등에 메고 악셀에다를 올려서 작업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지만 인터넷으로 예초기를 아무래도 많이 구매하는 추세다 보니까 요 영상을 보시고 엔진 예초기를 조금 더 편하게 쉽게 잘 조립하실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마지막 샤프트부터 이 마지막 플렉시블 샤프트까지는 거의 동일한데 엔진에 끼우는 방식이 예초기마다 살짝씩 차이 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요렇게 스로틀을 당겨서 이 와이어가 엔진에 있는 걸고리에 걸려서 당겨져서 악셀에다가 올라간다는 원리만 이해를 하고 계시면 어느 예초기를 마주하시 더라도 쉽게 조립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했던 행동 날이 달린 샤프트를 빼고 시동을 걸어서 순간적으로 악셀에다가 확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안전한 걸 확인하고 끼우고 이 밸브를 다 낮춘 상태에서 다시 시동을 거셔서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하여튼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